천 위원장에게 이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.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쓴소리 같은 것들을 하셨으니까요. 네. 윤 대통령 지금까지 이제 국정 운영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구체적으로 이건 진짜 좀 바꿔야 된다. 가장 먼저 바꿔야 될 부분으로 좀 꼽으실 만한 게 있을까요? 우선 저는 대통령께서 네.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키워드만 회복하셨으면 좋겠다고 네. 생각합니다. 무슨 네. 얘기냐면 저는 대통령이 한 수많은 말씀 중에 가장 제가 듣고 마음이 아팠던 거는 네.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비판들이 있을 때 네. 문재인 정부보단 낫지 않냐는 취지에 그러니까 네.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훌륭한 사람들 봤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되게 저도 좀 마음이 아팠어요. 뭐냐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보다 잘하자고 국민들께서 뽑아주신 거고 네. 결국 그러면 공정과 상식이란 게 뭡니까? 남보다 나한테 더 엄격한 거거든요. 원칙은, 원론은. 네.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께 내놓는 인사나 정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내로남불 하지 말고 우리가 민주당에 들이댔던 잣대 이상으로 더 엄격한 잣대를 우리 스스로에게 들이대야 되지 않냐. 그리고 뭐 최근에 최상병 사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도 네. 무조건 그냥 그 뭐 위에서 명령하면 무조건 옳은 거야라고 하기보다는 예전에 추미애 장관과의 어떤 그런 갈등 국면 같은 것들도 한 번 더 복기하셔가지고 네. 과연 뭐가 진짜 공정과 상식인지에 네.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실현해내는 정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뭐 궁금한 뭐 질문들이 좀 들어와서 뭐 하나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아까 이제 천하람 위원장이 하신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제가 이준석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당에 네. 남는 조건으로 하셨던 게 이준석을 몰아낸 것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진정성 있는 반성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네. 이제 그 당시 상황이 뭐 체리따봉 사태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당과 대통령실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고 계시잖아요. 그렇다면은 네. 그런 취지의 반성이나 사과 윤석열 대통령이 좀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? 네, 저는 대통령께서 직접 매듭을 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, 그 당시에 뭐 체리 따봉으로 이어진 뭐 내부 총질 뭐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이 있어야 된다. 네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예.